외모도 스펙이라고 스펙이라고 해서 스펙이라고 스펙이라고 해서 스펙으로 스펙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취직할 때도 예쁘고 또 말을 더 잘하고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뽑잖아요. 구인 사이트에 보면은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사실 들어본 적은 있어서 이게 뭐 이력서에서 외모 같은 걸 보고 거른다? 회사 면접을 보려고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군마다 원하는 얼굴 스타일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뭐 호텔이나 딜러 쪽을 원하는데 그쪽은 사실 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돼야지 가산점이 있으니까. 제 친구도 이제 스튜디오 준비하면서 교정을 하고 성형을 했었어요. 근데 스튜디오스라는 직업도 외모가 원래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에 굉장히 돈을 많이 쏟으면서까지 취업 준비를 한다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이렇게 서비스 직종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몸에 막 문신이 있다던가 얼굴도 되게 개성 있게 개성 있는 스타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나라는 그냥 그런 것도 일단 안 된다고 하는 편이고 외국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보통은 안 붙이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사진도 많이 붙여야 돼, 꼭 붙여야 되고 심하면은 그런 신체 조건 같은 것도 기재를 해야 되니까 성형을 하는 분들이 예,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예쁜 사람, 좀 더 잘생긴 사람을 원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 문제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중매체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연예인들의 모습들이 너무 이상적인 모습들만 보여지고 좀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은 항상 극중에서 바보 같은 역할로 나온다라는 거를 봤었어요. 이제 사회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외모를 중요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서 그런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외모는 정말 타고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건데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되게 잘못된 것 같고 정말로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는 거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그런 재능을 더 많이 봐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